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3.0 DLX 워퍼 사이버트론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여지껏 발매됐던 DLX 시리즈가 영화 범블비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발매하다가 드디어 영화 범블비가 아닌 트랜스포머의 최신작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 주인공인 옵티머스 프라임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과연 이 DLX로 등장한 옵티머스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옵티머스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블리스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도끼와 옵티머스의 블래스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도끼의 또 다른 모습, 이게 변형 전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도끼의 변형 전 모습이 들어있고 각종 손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 블리스터고요. 그리고 다음 2단 블리스터에는 이렇게 여기는 원래 그 옵티머스의 백팩이 있던 자리입니다. 백팩이 따로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DLX 특유의 고퀄리티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제 얼굴이 보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즈 워퍼 사이버트론 트롤러지라고 써있는 이런 로고가 이런 식으로 박혀있습니다. 어쨌든 구성품은 요 정도까지고요.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하죠. 와, 이게 오 역시 약 28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오, 진짜 거대하고 일단 무엇보다 이 3.0에서 발매한 DLX 시리즈가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묵직합니다. 오, 전체적으로 일단 앞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온 상태고요. 옆모습은 요렇게,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느낌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프로포션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사이즈도 크고 무엇보다 진짜 그 범블비 영화에서 등장했던 옵티머스도 일단 옵티머스긴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1판 옵티머스의 이 모습은 아무래도 이 워퍼 사이버트론 때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죠. 진짜 멋있네요. 이 프로포션 자체는 진짜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에 등장했던 옵티머스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컬러링이라든가 보시면은 요런 전체적인 컬러링이라던가 중간중간에 있는 요런 스크래치 보시면은 여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 심지어 얼굴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얼굴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에도 스크래치가 있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진짜 막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옵티머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 스크래치가 들어가면서 이 3.0 특유의 그 주특기라고 하죠. 웨더링. 사실 그 왕구에 들어간 웨더링은 사실 웨더링이 아니라 뭔가 좀 더럽혀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보시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일단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 느낌만 보면은 거의 쇠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웨더링이 보이시나요? 이야. 그리고 다리 쪽에도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웨더링이 확실히 그 전쟁 중인 옵티머스를 조금 더 잘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팔에도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웨더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스브로도 이런 느낌을 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완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한 웨더링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그 3.0가 몰딩 내기를 진짜 좋아하는 업체거든요. 이 살인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디테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 제품에도 이 단순한 옵티머스의 몸체에 이곳저곳 뭐 리벳 같은 방식이라든가 이런 몰딩 같은 디테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도색도 아주 깔끔하죠. 이 도색 깔끔한 거 보세요. 진짜 와. 가슴팍도 이렇게 뭔가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웨더링이라든가 디테일이 상당하고 몰딩도 이 기계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팩 원래는 여기가 변신 기믹 때문에 백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원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 제트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상태거든요. 실제로 날든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본지가 조금 됐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
해스볼에서 나온 보이저급 사이즈 옵티머스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변신을 하게 되죠. 근데 따로 가동이 되긴 하는데 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만 뭔가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심지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도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3-0 특유의 디테일함, 이 디테일함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제품이 조금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LED 기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영화판 범블비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은 LED가 있죠? 일단 얘도 있습니다. 근데 LED 켜는 방식이 뭐 범블비는 여기 이런 부분, 블리칭도 여기였고 옵티머스 프라임도 이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운드 웨이브도 여기 다 여기였네. 그래서 전 처음에 여기가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방식이 특이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얍 뿅. LED를 키려면은 옵티머스의 머리를 따로 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자,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요 틈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여기 구멍, 원래는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 상태에서 딱 요 상태로 되어 있고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빼고 빼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나사를 원래 이제 고정한 상태가 디폴트인 것 같아요. 네. 나사를 이제 넣어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요 LED를 뺄 때마다 이제 나사를 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LED를 매번 키고 싶을 때 나사를 빼두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일단 고정 자체는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얹혀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목 쪽이 가동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함이 아닐런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 목 부분을 이렇게 살리려고 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 때문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LED는 원래 기존 제품들은 전부 다 여기를 누르면 헤드만 점등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오 원작에서처럼 I'm Optimus Prime. PTSD 걸린 옵티머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은 하나 둘 짠.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LED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히 LED가 이 머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작에서도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자, 빼서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데 꺼졌죠?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부분까지 불이 켜지는 그런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체까지 같이 이제 켜지는 그러한 기믹을 살리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간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LED 방식 자체는 조금 힘들지만 효과는 대박입니다. 거기다가 보시면은 여기가 은은한 그라데이션 처리가 아까 돼 있었죠. 빛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쐬지는데 단순히 빛만 있게 쐬지는 느낌보다는 진짜로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뭔가 안쪽이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좀 뭐랄까 생체변기 같은 그런 느낌? 네, 조금 더 입체감이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거든요. 얼굴 점등이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위로 올려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 휘광 자체가 그 전에 있던 영화판 범블비나 영화판 범블비에 있는 옵티머스 블리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휘도가 세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번 DLX 워퍼 사이버트론판 옵티머스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야. 어쨌든 요 점등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옵티머스에게도 무장을 달아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온 블래스터 이거
진짜 원작 그 G1 옵티머스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웨더링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메탈색으로 이제 바탕이 칠해졌고 그 앞단에 웨더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묵직한 쇠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리고 도끼가 있는데 일단 요 형태부터 원래 그 이제 그 CG판 옵티머스를 가지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변형하는 도끼거든요. 원래 이쪽에 길다란 그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고 양쪽으로 도끼날을 빼는 그런 형식의 변형 그 뭐랄까 변형 무기 그런 형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포션만 살리다 보니 변형 기믹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과 이렇게 완벽한 도끼 버전을 따로 이렇게 동봉을 해줬습니다. 자, 요 모습으로 보면은 이 옵티머스의 대표 무장 중 하나가 또 이 도끼죠. 에너존 도끼, 에너존 X인데 사실 에너존 X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작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스토리 자체가 에너존의 허덕이는 진짜 전쟁 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에너존 자체를 아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에너존 도끼를 쓰지 않고 이런 실체 병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존 도끼보다 개인적으로 이 실체 병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웨더링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 칼날 진짜 이거 되게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플라스틱입니다.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옵티머스에다가 무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손 자체는 일반적인 DLX판 손과 거의 비슷합니다. PVC 재질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많이 뻑뻑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빼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런 볼관절 형태의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보더라도 구멍이 좀 작죠? 네. 넣을 때 조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먹손이고요. 자, 이렇게 일단 블래스터를 잡는 이 총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DLX는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가동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PVC 재질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억지로 이렇게 껴야 돼요. 네. 일단 한번 껴보죠. 여기가 근데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안 들어갑니다. 힘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힘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팔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본능적으로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제 그 힘을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서 파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심조심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힘을 써서 밀어넣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주먹이 장착이 되죠. 자, 블래스터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블래스터를 집는 모습이 되죠. 근데 손가락이 조금 찝혔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완벽하게 블래스터를 잡는 모습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래가지고 지금 잠깐 말이 꼬였는데 여기를 이제 집어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잘못하면 뭐 이 까이거나 조금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꽤 자연스럽게 장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다가 방패처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완구판에는 여기에도 지금 하드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일단은 그 디테일을 살린 그런 제품이다 보니 원래 있던 하드포인트는 다 빠지고 이 부분만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요런 형태로 무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도끼를 넣어줄 때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끼용 주먹손이 있죠. 이걸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넣어주면은 완벽하게 무장을 집는 손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옵티머스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따로 골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 볼관절이 아니라 축관절이죠.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안쪽이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만 되게 뻑뻑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훌렁한 것보단 낫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LED를 자주 켜실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고정이 빠져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부분은 여기 이쪽에 축 건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탑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어깨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팔을 올릴 용도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팔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 안쪽 그 관절 기믹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어깨 관절은 앞쪽으로도 이렇게 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가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DLX 시리즈네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엔 축 관절이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쪽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팔꿈치 관절, 일단 보시다시피 팔꿈치는 이렇게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차가워요. 네. 자, 팔꿈치 관절을 꺾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 이중관절이긴 하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가동이 되는데, 원래 원판 완구는 딱 요 정도까지였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이라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안쪽 이쪽에 관절이 따로 있어서 없네요. 네.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관절 없습니다. 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방금 전까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볼 관절이 그냥 자유롭게 회전되는 그런 기믹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이고요. 자, 그리고 상체는 역시나 이 변태적인 3-0의 가동률 덕분에 일단 위로는 요 정도까지. 오, 굉장히 뭐랄까 듬직해졌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요렇게까지. 이 과거에 보시면 그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올려서 범블비 옵티머스가 여기에 등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이번엔 등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안쪽까지 디테일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요. 그리고 변신할 때 그 바퀴도 이렇게 딱 설정화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허리는 역시나 앞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리 쪽에 먼저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일단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는데 보시면 되게 특이합니다. 되게 안 움직일 것 같이 생겼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당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사이드 스커트는 따로 없고요. 뒤쪽에도 리어 스커트가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죠. 어쨌든 앞쪽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스커트가 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올려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3-0답게 고관절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 관절을 쓰게 되면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절 기믹은 이제 거의 기본이네요. 이런 상태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정직한 각도긴 한데 여기서 이 각도를 써서 좀 내려준 다음에 옆으로 올리면은 네, 똑같네요. 네. 걸리는 부분이 딱 있어가지고 이쪽까지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관절이 이쪽 안쪽에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딱 완전히 회전은 아니고 딱 이 정도까지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관절이 역시 그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하나 둘 해서 완전 접힘이 가능하죠. 이렇게. 역시 3-0답다고 해야 될까요? 이야. 보시면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자, 꺾을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3.0 품질은 상당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회전도 살짝살짝 가능합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관절이 원래는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좀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완전히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뻑하게 고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을 잡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손에 아까 관절이 없다 그랬죠.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인 것 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너무 뻑뻑하다 보니까 자칫하다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도 아까 설명드리다가 넘어갔는데 발꿈치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네. 뒤꿈치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앞꿈치만 움직여요. 이렇게. 네, 어쨌든 자 진짜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역시 사이즈만큼은 진짜 압도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약 28cm 정도인데 이 정도면 PG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완구판과 비교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디자인 자체는 둘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세부적인 디테일 차이와 색감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새삼 이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버전의 옵티머스가 의외로 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상태에서 가동도 살리면서 변신까지 시키니까요. 근데 처음에 사기 전에는 이거 너무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프로포션과 디테일만 살린다면은 진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는지 잘 보여준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면도 그렇고 가동면에서도 거의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DLX 워퍼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역시 믿고 사는 3.0 제품인 만큼 합금량도 묵직하게 잘 들어있고 사이즈도 되게 존재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동률까지 굉장한 범위로 움직여줘서 일단 이 플레이 밸류도 상당히 높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도 퀄리티인데 가격대는 사실 유명한 메탈 빌드 시리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네. 특히나 완성품 이제 트랜스포머들 가동성을 중요시하고 프로포션을 중요시한 트랜스포머 완성품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옆 동네 철갱 시리즈만 봐도 반의 반값이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